뭐 물어볼 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일단 설명 먼저 드릴까요?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어떤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뭐 내각 총사태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게다가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죠. 장관님 오늘 최강욱 의원